놀이답게 가든에 왔습니다.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까 하다가 식사를 하는데 이 그릇이 다 놀이답게 너무 예뻐가지고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가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나고야의 힘인 것 같고 보니까 놀이답게에서 인사를 드립니다. 먼지 한번 보여주세요. 되게 진하다. 여자들은 나오면 조금 아까도 문자했지만 별일 없지? 별일 없대. 10시 넘어 11시에 내가 잘 수 있는 환경이 집에서는 참 어렵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 호텔은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또 출장 오면 뭐 내일 물론 촬영이 일찍 있기도 하지만 그냥 참 걱정거리가 많지만 아 잘 먹고도 있을까 고양이는 잘 챙기고 있을까 뭐한 걱정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, 내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롯이 침대에 나를 눕힐 수 있는 그런 시간? 여러분, 내일 또 만나요. 여기는 나고야예요. 나고야에서 종경으로 신칸센을 타고 움직입니다. 드디어 도쿄로 갑니다. 예, 도착해서 볼게요. 동경역에 도착했습니다. 자, 이제 도쿄에서의 일정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. 일단 짐 풀고요. 이따 만나요. 짐도 사실 아직 안 풀고요. 일단 배가 고파갖고 긴자에 샤또 요스케 이나니와 우동칩을 어머 오늘 줄이 없는 거예요. 완전 럭키 우먼이야. 밥도 먹고 싶어서 텐동 그 다음에
이나니와 우동. 네, 이렇게 시켜서 일단 도쿄 도착하자마자 첫 끼를. 자, 결국 또 이런 걸 샀네요. 이거는 이뤄주려고 국수, 메밀국수 샀고요. 가서 끓여줘야지. 이거 무릎 때문에 키네시오 테이프. 그거 인터넷으로 사도 비싸더라고요. 근데 일본 현지에서 너무 가격이 좋으니까. 그리고 이걸 샀잖아요. 너무 무거운데 난 이게 병이야. 근데 어떡해, 아직 안 들어왔는데. 예쁘죠? 아유, 못 말아 진짜. 내일도 여러분들께 궁금한 거, 재밌었던 거 뭐 이런 거 영상에 담아서 내일도 보여드릴게요. 굿나잇. 최애 브런치 식당이에요. 정말 좋아하는 식당인데요. 와, 이거 지저분한 거 됐고. 이거 너무 맛있어. 먹어. 뜨거웠대. 많이 먹어. 아침에 야채랑 이런 거 먹으면 가벼워. 이나미 아오야마 그 명품 거리에 저 우연히 발견했어요.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든다는 오모테산도의 거리를 쭉 걷고 있습니다. 와, 대박. 엄청 사람 많죠? 오모테산도의 돈가스로 유명한 마이센에 와서 돈가스를 먹고 있습니다. 다 먹었네요. 역시 맛있습니다. 여기는 가메노코 라는 이 거북이 마크 있어요. 이 수세미. 한국에서도 뭐 쿠팡에서도 팔고 있긴 하지만 여기를 제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.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너무 살 게 많을 것 같아. 어떡해. 프라이팬은 이렇게 닿는 이런. 어머, 이거 거는 걸개도 너무 예쁘다. 이렇게 걸어놓고 쓰면 되는 거죠, 그쵸? 이게 옛날, 오랜 시절 그 썼던 그 건물의 모습인 것 같아요. 그쵸? 버뮤큘라 같은 거 부드러운데, 그 무쇠인 경우에 코팅 이런 걸로 쑥쑥 닦고, 굉장히 잘 닦이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부드러운 걸 처음부터 나는 이 야채를 닦을 거야. 그럼 뭐 당근, 무슨 감자, 내가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. 이거는 네, 강도에 따라서.
여기는 요즘 가장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아자부 다이힐스입니다. 타워플라자. 여기 이제 저희가 올라갈 거예요. 와. 마실 수 있겠네요.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뭘 먹을까? 우리 라떼를 먹어야겠죠? 오, 파티야. 맛은 있네. 이걸 먹으려고 그렇게 줄을 쓰나? 도쿄의 야경이 이제 곧 시작될 건데요. 제 얼굴을 너무 어머 이뭘 떨어져야 돼. 웬일이야. 어머 나 찍을 줄 몰라. 그래 손 막 찍는 거 알아? 아니 근데 이제 야경을 반대로 보여드릴게요. 이 비디오 중에는 반대로 안 돌아가나 봐. 이거 안 돼. 왜 안 되는 거야? 여기는 로펀게에 있는 쯔르동산 우동집인데 와 하나 엄청나게 많네요. 와 맛있겠다. 로펀게는 아직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어서 이 루미나리가 여전히 길가를 아름답게 수놓고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와우. 너무 예쁘죠? 예뻐요. 아,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번 동경 출장을 아침에 혼자 조용히 마무리해요. 이렇게 제가 참 서툴지만 소소하게 출장이던 뭐 어디를 가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저의 근황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든든히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게 잊지 못할 큰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. 하네다 공항입니다, 여러분. 이제 곧 출발합니다. 서울에 가서 봬요.